홀로 음악에 심취한 눈에 띄는 한 남자. 엄상찮은 느낌. 이 남자의 정체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5살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네, 이용진이라고 합니다. 뭐 아실 건데 다들? 뭐 외모 자체가 범상치가 않잖아요. 항상 이상의 그 뭔가잖아요. 네.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. 피오감. 보시면 몰라요? 그냥 반반하잖아요. 고급스럽고. 아 근데 용진이는 자기가 진짜 잘생겼는 줄 알아. 뭐 그냥 어느 순간이었어요. 아 나는 스타가 돼야겠다. 나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죠. 스타가 될 운명이란 이 남자의 일상이 궁금하다. 저기요. 네. 이거 아메리카노 맞아요? 아메리카노. 아 아메리카노 맞습니다. 네. 이거요? 네. 원두콩을 추출해서 에스프레소.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죄송한데. 커피 얘기하는데 콩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가 너무 겉돌지 않나요? 콩자반 파는데도 아니고 왜 콩이 나오는지는. 아니 원래 원두에 두자 콩 두자거든요. 근데 아메리카노는 원두를 갈아서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아닙니다. 원두를 갈아서 물을 타서 연하게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 맞으세요. 물도 타요? 예. 말도 안 하고? 커피가 아닌 거네요. 아니 커피죠. 네. 물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에? 왜 여기다 추출물인가 그걸 왜 넣죠? 이 사업자 등록증도 여기 안 붙어 있고. 아무튼 아메리카노다 이거죠? 아니 아메리카노 맞습니다. 네. 아 알겠습니다. 네. 예. 묵은 본 허세가 가득한 이 남자 독특하다. 어디를 돌아다니면 그냥 피곤해요. 카페숍을 못 가. 카페숍을 그냥 걸어 다니면은 그냥 쳐다봐요.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. 보느냐고. 평상치가 아닌 거지, 그건. 길거리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외모 자체가.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는데. 스타가 될 운명이란 이 남자. 뻥스케에서 그는 스타가 될 수 있을까? 아. 이소라 화이팅. 네. 서대문에서 온 이용진이라고 합니다. 뭐 예비 스타죠. 네. 아니 아까 그 화면하고 헤어스타일 괜찮던데 왜 머리를 이렇게 잘랐나요? 일단은 편견 없애고 싶었어요. 편견. 뭐 저 모습 네. 저대로 나온다면은 뭔가의 가산점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예. 최대한 저를 뭐 클로킹 감춘다고 해야 되나요? 예. 네. 이런 그냥... 모습 자체도 멋있지 않냐 뭐 이런 느낌. 오프로스 예. 그런 느낌이겠죠. 네. 저 자신감만큼 무대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지. 예,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예, 무대를 지켜보겠습니다. 어디야? 집이야 나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. 아 그래? 잠깐 보려고 했는데 오늘 피곤했나 봐. 얼른 자. 끊어. 근데 네가.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의 집은 여신데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
네가 싫다매 술은 못한다네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? 끊은 건데 도대체 그대가 누군데 누군가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아, 제가 주인공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지내보고 보고 또 누워도 딱 봐도 너야 Oh my Oh my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이용진 씨 한 5분만 더 부르면 전 국민 다 나올 것 같았어요. 예 지금. 예. 저기 진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? 여태까지 이런 무대는 한 번도 본 적이 예, 없었던 예. 것 같아요. 끝이 없는 무대다.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마지막에는. 아니 왜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지 무대에서? 예. 아니 뭐가 핑 돌더라고. 아 기름 냄새가 아 정신은 없고 막 뜨겁고 예예 예. 막 무슨 목탁 소리도 들리고 예, 갑자기 막 아이돌 분들 갑자기 나오고 아 근데 요 정도의 노력이면 무조건 합격 아니에요? 합격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예.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. 스스로 전략 근금 전략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예, 지금 저 많은 지인들을 불렀다는 것 자체는 낭비입니다. 저 사람들 끝나면 밥 먹여야지요. 이제 저는 불합격을 드립니다. 아니 진짜 저는 부를 마음이 없었는데요. 예예. 저는 전혀 제가 돋보이고 싶었는데 오늘 저보다 더 차력하시는 분이 더 돋보여서. 예예. 정말 재밌어요.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재밌어요. 진짜 잘했어. 합격입니다. 예. Congratulations. 예. 저는 저기 아이돌 스타만 눈에 가더라고요 눈길이. 우리 아이돌 한번 인사 한번 예. 유민 씨 마이크 좀 주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 셋. 안녕하세요 크나크입니다. 아 크나크 우리 저 친구들이 나올 때 노래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. 다 눈길이 저쪽으로만 가. 용진 씨는 이분들 덕분에 더 해본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사가 걸리고 있습니다. 용진 씨, 예, 최근에 등남하셨죠? 네네네. 태명이 또잉이라고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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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는데 시, 이제 이름 지어줬나요? 아 윤재입니다. 이 윤재. 아, 윤재. 네네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대를 제가 보고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우리 또잉이 얘기 나오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자. 소개합니다.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.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대를 장식할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. 진짜 안 되는데 나오면? 다 함께 뒤를 돌아봐 주세요. 재수 씨 나오는 거 아니야? 우리 또잉이가 나왔나요? 아니 뭐야? 아니 저 죄송한데요. 예예. 예. 뽕짝 스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? 아니 불쇼가 나오고 애가 나오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? 진짜 애 맞아요? 아니에요. 저 이쁜 인형이에요 이쁜 인형. 예예예. 예, 예. 노래를 락으로 부르면 저희가 뽑을 수가 없죠. 아. 뽕짝으로 불러야죠. 뽕짝으로. 저 예,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실래요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아 이게 락밖에 안 되네 내가 김경호처럼 왜 제가 달려가 아니 경호 형을 너무 해가지고 예예 서른도 선배님 이거 뭐 트로트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죠? 봉짝으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
요걸 한번 튕겨주면 돌아와요. 예, 예. 해봐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. 근데 노래 가사도 가사지만은 저희가 즐거우려고 용진 씨를 너무 놀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오늘 용진 씨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용진 참가자 총 3표로 봉스키의 마지막 합격자가 되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